자, 안녕하세요. 1강의 3번 제목입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인출되는 책들이 입구 쪽에 놓이고 인기가 없는 것들이 뒤에 놓이듯이 여기서 이제 우리 두뇌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에 관한 얘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걸 이제 써놓은 거죠. 과거의 환경에서 좀 더 자주 접했던 것들이 더 자주 여기서 검색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문의 단어에서는 retriev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좀 생각으로 끄집어낸다 하는 겁니다. 꼭 인터넷 검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충 이제 빨리 이걸 써놓고 나서 뭐 요양 써놓은 게 좀 이제 덜 만족스럽긴 한데 이거 촬영하다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읽다 보면은 뭐 순서가 대충 잡힌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요양문도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하라 하는 거죠. Metaphorically speaking,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메타란 얘기는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포란 얘기는 PHR이 운반하다 하는 의미.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운반한다는 게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정도까지 비유적으로 옮긴다. 이 정도로 보세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Human memory is like a public library that organizes its books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인간의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타포리컬이 보면 like가 되어버리면 sima이라고 그래요. similar 할 때 sim이 마찬가지죠. 비슷하다, 하나다 하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와 같냐면은 퍼블릭 라이브러리와 같다. 이거 비유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그 공공도서관이냐면 수식 들어가는 거고요. That organize. 여기서 외화가 되진 않겠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Organize is books. 여기서 organize는 조직한다 그러는데 정리한다로 보세요. 분류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요. Organize. 조직하는 그것의 책을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있음 퍼블릭 라이브러리라는 건 누가 봐도 그냥 뻔히 알 수 있는 거고 무엇에 따라서?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죠. 그 여기서 according to가 되죠. 여기 이거는 그 according to가 전체 부가되니까 according as가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더라면 dear predicted popularity 무엇이더라 인기도에 따라서 대중성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인기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좀 더 자주 사용한다 하는 표현으로 보면 돼. 대중성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predicted라는 예상되어지는 인기도 뒤로 수식 들어갑니다. 이거는 형용사적으로 쓰였다 하는 거죠.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여기서 이 프리퀀트가 이거 수식에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주 이게 빈도수가 되는 거예요. 빈도수 높게 체크 아웃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출되어지는 책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대리 즉 달리 말하자면은 즉 달리 말하자면 파퓰러 북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제에서는 대리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이제 그 문장 속에서 예를 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이를 쓰는 게 나을 세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파블레북스 인기 있는 책들은 뭐야 이게 이거 그냥 포이그잼플로 읽으면 됩니다. 포이그잼플로 읽으면 되고 이건 읽을 때는 포이그잼플로 읽든 안 그러면 이거는 뭐야 원래 따서 뭐냐 하면은 이그잼플라이 그라티아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example라는 표현 이거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예란 표현이 됩니다. 의미상. 그래서 읽을 때는 for example로 읽든가 아니면 example like graphia 이렇게 읽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he Dan Brown Broadcast 뭐 Dan Brown의 이제 쓴 이제 뭐 이제 그 대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종종 이런 책들이 실제 주어는 이놈이 주어가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동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Will be made available. 만들어진다 하는 건데 available. 원래는 뭐냐면 we make we made 원래는 이 부분을 보냐면 이게 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vailable. 그래서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 보호자이다. 그래서 이게 ly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수동형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이 됐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법일 때는 이 부분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어법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인기 있는 책들이 이용 가능해집니다. In special space. 특별한 공간들에서. 어떤 특별한 공간이냐면
데일 이즈가 생략되어 있고 니어, 여기서도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니얼리가 아니다 하는 거죠. 니어 대 엔트런스 오브 더 라이브러리, 도서관의 입구에 가까운 특별한 공간에서 여기서 이용 가능하다는 건 인출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it.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면, 뭐 하기 위해서는 to make it easy. 여기서 is은 감옥조가 되고, 이 감옥조일 때 for 목적격이 여기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여기서 그러니까 to 부정사 이하가 뭐야? 진목조가 되고, 이게 감옥조가 되는 거죠. 그죠? 감옥조가 된다 하는 거. 이게 진목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음상조가 포 목적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make it easy에서 여기서 봐서 easy가 나와야지 easi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목적 번호 형사가 이제 나와야 돼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find 되면서 데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뭐야? 이 책이에요. 이. 빈출되는 책이 이놈이 이놈이다 하는 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연결어가 지금 앞에서 나와있었죠. 이 연결어, 이 연결어 이랬는데 이건 좀 별로가 되고요. 인컨텔 대조적으로 less popular books, 덜 인기 있는 책들은, 예를 들자면 The Books by Heltra, 예. 그리고 리시피언트 앱도 해서 수혜자라는 얘기입니다. 수혜자, 그러니까 노벨상이죠. 노벨 리처리처,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2009년에 받은 이 수상자인 이 사람의 책인, 그러니까 이제 예술성이 높은 책일수록 재미가 없다, 얘기죠. 인기가 없다 하는 건데, 이런 책들은 실제 이제 주어는 여기까지,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동사는 여기서 나와요. T owns which are 여기 생략되어 있어. Which are the owns 이렇게 봅니다. Rarely checked out in the past, 과거에 별로, 여기서는 rarely가 되는 거지. 인기가 없었다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같은 less popular가 결국 rarely checked out 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the ones dead are가 생각됐습니다. dead are, the ones dead are 해서 여기서 rarely checked out이 된다 하는 거. 과거에 별로 인출된 적이 없던 그런 책들인데, 여기서는 the ones, 이제 on으로 나오는 거, 부정대명사로 그냥 소설책인데 딱 그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이것들이 will be placed in the back of the library. 그것들은 어디에 놓여지냐면은 back, 뒤쪽에 놓여진다 하는 거죠. 여기서 뒤쪽을 대신한 게 여기서는 special spaces 이렇게 나온 거고, 뒤쪽에 놓여진다 하는 거. 뒤로 갑니다. Because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our memory. 여기서부터가 다시 적으로 나온 거예요.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Because of가 되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고요. Because of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전치사 목적이 되고, 전치사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가 나온다 하는 거. 어법일 때 수위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이냐면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따라서 뭐야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반영되어지는 환경이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영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환경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반영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We can use our memory. 우리는 우리의 뇌를, 기억력을 사용합니다. To make inference. 뭐 하기 위해서면 추론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추론하기 위해서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We can infer for example.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We can infer 다음에 이것은 대수로 나오는 거야. 이것 자체를 위치로 쓰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어의 인퍼 다음에 우리는 짐작을 하고 추론을 하죠. 대대하라고. The more freq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뭐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더 비교급 나오는데 frequent가 아니라 frequently ly가 들어간다고 생각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We retrieve an item. 실제 이 부분은 more frequently는 어디에 있냐면은 item more frequently 이렇게 나오죠. Icon more retrieve an item more frequently from memory. 그래서 여기선 반드시 ly가 들어가야지. 이 ly가 없으면 틀리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비교급의 수식을 받는 말은 반드시 붙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가령 이 frequently가 1이가 있다 치자고, 여기가. 그럼 틀려요. 수식 받는 말은 붙어서 나와야 된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어법을 이제 아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가르칠 때 별로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아. 붙어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더 more often we must have encountered it in the past. 뭐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더 비교급 이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드시 붙어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도 말씀하신 more often도 붙어서 나와야 된다 하죠. We must have 여기서 같은 이 부분도 주의를 합니다. Must have encountered it 해서 여기서 있은 an item을 얘기하죠. 여기서 있은 an item을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하게 좀 더 자주 봤던 것이다 하는 거. 근데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우리가 1에선가 may have 뭐 어쩌고 나왔던 게 있을까요? 1강에서 아니 1번에선가 그 거기서 얘기했잖아, 그죠? may have pp 이랬는데 나는 might을 써주면서 이게 좀 더 추측해서 그 정도가 좀 더 완화되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이것도 주의를 하는 거. 조동석의 must냐 뭐 may냐 이제 might도 마찬가지고 should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should냐 이제 can이냐 뭐 이제 cannot이냐 뭐 이제 could냐 뭐 이제 우드는 가정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법일 때 우드를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의 뜻을 여기 조동사 과거형이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갈 때 어떤 뜻이냐 하는 거. 여기서는 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We must have encountered it.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자주 접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오픈 같은 경우는 뭐가 오픈? We must 뭐가 오픈? 이리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이리 또 들어간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뭐야 그 조동사 이제 뒤쪽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나온다 하는 거. 여기서 오픈도 마찬가지, 프리퀀트도 마찬가지, 어휘음으로 가는 것까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은 문제하고 지금 이제 어법하고 그 어휘까지 쭉 간다 하는 거. 오늘 갑자기 더워요. 자, 이것도 땀이 날리고 그래. 자, 우선 여러분은 그냥 건너가면 되고 저는 이걸 이제 계속 홍보를 한다 그랬죠. 현재 시청자가 이제 95%가 영어 선생님들 다성인들이라 하는 표현이고 내용 다양화를 위해서 이제 학생 비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생 5% 성인이 95%인데 4월 4일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학생들이 비중이 많아져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싶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